네, 반갑습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오늘은 54번째 시간으로 새계명 4번째, 새계명의 구약적 배경, 새계명의 구약적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새계명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도 요한이 이해한 새계명을 이미 공부했고,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가 이해한 새계명을 우리 이미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새계명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미 공부한 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7장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을 통해서 새계명을 너희에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면 옛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요한 2서 2장 1장 5절에서도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를 통해서 새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옛 계명이요 처음부터 가져왔던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가져왔고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냥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구약 성경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온 옛 계명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꼭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계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자, 십계명의 구조와 메시지도 사랑이었다. 십계명의 구조와 메시지도 사랑이었다. 자, 옛 계명을 가장 그러니까 축약되고 가장 중요한 옛 계명을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십계명을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총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계명인데요. 자, 이 십계명은 자,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 속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 봐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공식이 이제 여기 십계명에서 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행자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을 믿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자, 하지만 십계명이나 지금이나 두 가지 공통된 것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신약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바로 이 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가 가진 이 세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내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란 이것이니라.
자,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통해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열매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를 하고 우리 이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만 바로 그 다음 구절 읽어봐보면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바로 새 계명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 계명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 방법은 바로 새 계명을 우리가 실천해서 이 새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룩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포도나무로서 가지에게 원하는 열매예요. 자,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누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어봐 보면 둥그레 뚝뚝 끊지 말고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를 끊지 말고 그대로 읽어보면 그대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성경 본문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해서 앞에 얘기가 연결을 못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의 구조는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1계명에서 5계명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이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에서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봐 보니까 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십계명에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율법과 계명. 자, 십계명에 율법과 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그냥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 가지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은 그것이 열 가지 계명인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든지 안식일 안 지킨다든지 자 그런 식의 얘기는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를 용서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지옥 안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 용서가 없는 법. 하지만 5계명에서 3계명은 이웃과 형제에 관한 법이에요. 자, 이 이웃과 형제에 관한 법은 사람끼리, 인간끼리 서로 관한 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도 누구를 정죄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자로 취급하게 되는 자, 이런 말씀인데 자, 여기에 이 말씀은 계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0계명인데 몇 가지 계명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니 1계명에서 5계명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용서도 없는 법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어떤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1계명 4계명은 율법에 해당하는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것은 사람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해도.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도피성이 아니라 도피성이 카렙이 돼도 거기에 어떤 용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융통성이 있도록 그렇게 말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을 마태복음 24장 37절, 40절에선 이것을 두 계명으로 핵심을 요약을 해놨는데 자,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이 되어지고 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봐보면 율법사도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자 결과적으로 이 십계명의 구조는 바로 율법과 계명으로 이루어져가 있고 이 둘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관한 법이었다. 자 이게 십계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 십계명이라는 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자 제가 아까도 그 불교에 관한 잡지를 잠시 보고 왔는데 불교에는 오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불교에는 이 오계라는 게 있는데 그 오계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인데 이거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불교의 오계나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의 오계명 십계명이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자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거의 모든 종교의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이 오계명 십계명은 하나도 특별할 것도 없고 다른 것도 다른 모든 종교의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 불교도 같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어디서 연유해 있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연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 우리가 이 신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누구와 나눌 수 있는 속성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는 속성이에요. 자, 우리 인간에도 그런 속성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서로 상대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자,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는 절대로 없는 속성입니다. 자, 전지전능하다는 이런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을 상대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다른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비공유적 속성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속성이 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어떤 법으로 나타나냐?
다시 말해서 피조물과 공유가 안 되는 하나님께만 있는 이 절대적인 속성이 바로 율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1계명에서 4계명으로 이것이 법이 되어서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하지만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도 있고 인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 속성은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 다시 말해서 계명으로 십계명 속에 표현이 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성품, 자 하나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계명으로 계명이 되어져서 오계명에서 십계명으로 표현이 되어져 나왔고, 그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은 율법으로 일계명에서 사계명이 되어서 우리 피조물에게 주어졌다. 아, 하도 뭐 엄청난 얘기라서 이해가 잘 안 갈 건데, 이런 비유는 신학책에도 없습니다. 조직 신학책에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이 듣고 잘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자, 어땠는지 간에 자, 이 십계명의 구조가 자체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오계명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제는 1계명에서 4계명을 범한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제목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것으로 죄목을 만들어놔야 그 죄를 사함받을 방법이지,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긴 것으로 죄를 만들어놔버리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에게도 태초에 천사를 지어놓고 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도전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1계명에서 4계명, 이게 율법만 천사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자, 율법만 천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천사는 용서가 없습니다. 왜냐? 그는 그가 받은 법 자체가 율법만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율법에다가 플러스 계명이 주어진 십계명을 법으로 받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해요. 한데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이 법만 했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다가 플러스 5계명 10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을 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통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법을, 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법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인간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10계명에다가 터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언약이냐? 어떻게 해서 법계가 언약계가 되느냐? 여러분 그거 안 궁금해요? 십계명 자체가 언약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다시 말해서 오계명이 십계명의 이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을 우리한테 약속으로 준 거예요. 자, 아마 이 양이 원체 이 양이 많은 내용인데 이걸 그냥 중간과정 다 건너뜨고 설명하려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성경으로 딱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율법을 완성했냐? 바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루었느냐? 바로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도 이루었고, 그 다음에 5계명, 10계명 이웃도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두 법을 동시에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이 두 법을 다 이루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었느냐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의 신분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면 이거는 어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신분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1계명에서 4계명의 법을 이룬 것이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사람이 되어버려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공유적 속성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사람은 사람끼리 공유할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 사랑밖에 못합니다. 육신을 가지는 순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순간 그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5계명 10계명 다시 말해서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공유적 속성의 사랑,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심으로 이 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행태로 구원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5계명, 10계명의 이 법을 이루신 거예요. 이건 실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를 텐데. 자,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입고 행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웃과 행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저 4시간에 걸쳐 충분히 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카운터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카운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과 행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카운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바로 우리한테 책임이 되어서 신약성경에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세계명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사라진 게 있죠. 자, 구약 성경의 옛계명, 십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5계명, 10계명에 해당하는 이웃사랑의 법이 세계명으로 주어졌지, 이 세계명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안 사랑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웃 사랑하는 이 법, 다시 말해서 세계명을 실천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너희가 나를 믿고,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1계명에서 5계명의 법은 이미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럼 세계명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세계명의 법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1계명, 3계명, 계명 이미 줄 필요가 없어요. 그 계명은. 그 계명은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자, 이제 믿는 자로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계명이 바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이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이 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 복음 참 저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좋아하면서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에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하고 굳노시오. 도대체 어떤 것이 굳노서란 얘기냐?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굳노서라 그러니까 이 상대적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갖다 줘야 굳뉴스고, 아픈 사람한테는 병을 고쳐줘야 굳뉴스고, 슬픔 있는 사람한테는 슬픔의 위로를 줘야 굳뉴스고, 도대체 복음이 어떤 게 복음인지, 어떤 게 복인지, 어떤 게, 이게 상대적으로 그냥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내용이고 예수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란 그 핵심으로 설명을 다 해버리지 예수를 빗대는 다른 말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 복음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어떤 게 복음이냐? 엄청난 질문과 의문을 만들어내므로서 각 교단들마다 각 신앙의 색깔마다 복음을 달리 해석하게 만들어서 신앙만 충분할 뿐 뭐가 복음인지 조심을 못 잡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거 다 치워. 예수 이분이 복음이에요. 그냥 핵심을 직접 찔러주는 것이 이게 요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이웃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웃 사랑의 법은 최고의 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 최고의 법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웃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세계명의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만이 비로소 언스테인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봐보면 짐을 서로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짐을 서로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사라져버리고 없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 최고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것이 세계명이다로 신약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옛계명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것인데 말씀을 정리하면 얘들 그대로 갖고 온 것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대로 갖고 왔는데 하나님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사랑의 법은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요것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해야 된 계명이 뭐냐? 바로 이웃과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 공부할 때 이미 얘기했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이 그곳에 거하지 않는 자다. 다시 말해서 마치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처럼 설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어느 때 어디서 나타났냐 이웃과 행제를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행위로 실천되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행제를 사랑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을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시켜놔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과 이웃과 형제의 사랑을 따로 떼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의 오해입니다. 그건 크게 잘못되게 복음을 이중성으로 가르쳐왔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웃과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처럼 받아들일 때, 아니 용서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나 뭐 그리스도인의 덕목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생명을 준 거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 믿으면서 누굴 미워한다든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1층 조금 전에는 그렇게 싸우다가 조금 이때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나면 또 싸우고 이런 식의 신앙은, 그거는 예배 아무리 드려도 코로나 걸려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배의 의미를 진정으로 뭐든지 깨닫고 복음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을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